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직 개편을 했죠. 김기현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지도체제도 정비가 됐고, 당직도 사무총장이 이철규 의원, 아주 대표적인 친윤 인사지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이고, 사무부총장에는 박성민, 배현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주요 당직을 맡은 것 같은데, 좀 비윤 쪽에도 이렇게 배분을 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연포당 그런 정당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특히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좀 비윤 쪽에 있는 분들, 유우동 뭐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민영삼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좀 영입을 해서 하면은 좀더 폭넓은, 그리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당직 하면서 저 어제 완전히 방송 잘릴 뻔했는데. 아, 그랬어요? 어제 채널A, 제가 12시에 채널A 나갔거든요. 매주 나가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는 채널A에서 제, 일요일날, 원래 이동훈 선배가 청와대 대변인 가가지고요. 제가 이제 나가는데, 어제 국민의힘 이야기 나왔어요. 와, 제가 실수할 뻔했는데, 겨우, 뭐냐면 이제 통합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온 거예요, 앵커가.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 이게 전부 연포탕으로, 이제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으로 이게 화합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 이쪽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길래 그쪽은 연포탕이 아니고, 그냥 이게 콩밥을 줘야 된다.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그러다가, 이게 방송에서 콩 넣다가, 아차, 이게 방송에서 하면 이게 심이 걸리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콩까지만 발음하고, 저기 밥을 안 해가지고, 겨우 이제 안 잘리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유튜브니까 제가 말하면요. 저는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대표까지 연포탕으로 통합해야 되는데, 이준석이면 이제 이거는 이미 옛날에 양두구육을 떠나서 이번에 엄석대에다가 비유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쪽은 척결의 대상이지, 연포탕의 대상이 아니고, 이준석이는 이제 어차피 기소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사법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러면 이게 영구 제명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께는 콩밥을 주고, 나머지는 이게 연포탕을 줘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연포탕을 주면, 그러면 이게 밥값을 내야죠. 연포탕을 대접하면 공짜로 밥 먹으면 안 되잖아. 밥값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안철수 후보, 연포탕을 먹으면, 근데 밥값은 공수처에 고소한 거 취하 좀 해라. 저 이랬죠. 아니, 공수처에, 아니, 안철수는 공수처에다가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하면 되느냐. 아니, 강성규 의원이 시키는 게 있냐, 수석이. 행정관이 잘못된 것도 증거도 없는데, 더군다나 이게 공수처가 뭐냐. 차라리 한동훈 검찰한테 고발하면 몰라도, 아니,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될 기관인데, 맞잖아요. 없어져야 될 기관인데, 거기다 고발하면 어떡하느냐. 안철수 후보 빨리 취하시오. 저 이래버렸죠. 밥값을.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도 연포탕을 좀 주면 밥값을 좀 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좀 부정선거 이야기하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울산의 땅 문제 그거 다 고소 취하시오. 서로 수사 의뢰한 거 취하고 고소 취하시오. 이게 연포탕 값입니다. 이랬는데, 아, 어제 황교안 대표가 또 페이스북 딱 봤더니 부정선거 10초마다 이래 몇명 올라간다고 또 난리 났더라고요. 참 이게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이게 아니, 보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대표 선출에 무슨 부정이 있습니까? 그걸 또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직계가 그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컴퓨터 큰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번에 여론조사는 감이라는 게다 김기현이가 1등 되고 안철수가 2등이고 대충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이게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 1, 2등 하다가 4등 했으면 이게 이해는 되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투표를 까봐야 합니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하다 보면 이게 대충 이번에 누가 되고 이게 대충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황교안 대표 참 이게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근데 용산으로 이사했거든요. 저는
황교안 대표도 공천도 주고 우리 보수의 지도자로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황 대표님 스스로 자국의 부정선거로 불복이나 계속 이 땅 문제로 분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 드립니다. 뭐 황교안 대표까지는 그렇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이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천하용인이 다 탈락하면서 이제 본인도 당심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좀 철저히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제 KBS에 나가서 뉴스를 만나다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자신과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이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또 큰 소리를 치고 나왔네요. 아니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지금 맞먹자는 거예요. 뭐 윤핵관은 또 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장재원 의원하고 내하고 누가 더 분란 있냐 이러면 또 이게 좀 고민을 해보겠지. 예. 그래도 이게 이준석이 책임이 훨씬 커져. 예. 뭐 제가 장재원 의원도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게 근데 자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중간점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핵관이 한 묶음이고 자기하고 둘에게 누가 잘못했는지 당에 따지보자. 야, 이놈이 정신이 나가도 유분수지. 완전 돌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누가 이게 따지보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기하고 이게 동급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는 이게 항상 이준석이 보고 민영상 원장은 똥개라 그러고 저는 이게 미친 개라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가면 형님, 근데 미친 똥개로 합시다. 이랬는데 완전히 미친 똥개가 마지막 최후바람 짓듯이 이게 떠드는데, 예. 이미 이준석이는 같은 당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그 국어 사전에, 정치학 사전에 봐도 정당이란 뭡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정치적 목표, 예.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하고 나머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목표가 틀려요. 지금 이게 이준석의 목표는 어떻게든 이게 윤석열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너 완전히 국민들한테 양이라고 속이 파는데 실제 개 아니냐? 너 개다, 개. 근데 왜 국민들한테 대선할 때 양이라고 속이 파래 사기친 거 아니냐? 너 빨리 내려와. 이게 탄핵하기 전에 빨리 내려와. 이게 이준석의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따져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정당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가 뭐 당내에서 15% 너도요, 이준석이가 신당 만들어 나가면 5%도 안 됩니다. 안 따라갑니다. 예. 어렵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이준석이가. 저는 이게, 이준석이는 완전히 썩은 살 있잖아요. 환부. 예. 이게 돌려내야 돼요. 이게 썩은 살이 오래 두면 곪아가지고 더 이게 몸에 덧나가 상처나지, 썩은 살이 이게 완전히 좋은 이게 생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빨리 이게 돌려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윤핵관이 지난 1년 내내 한 게 자기 쫓아내는 데만 골몰했다. 원래 내 임기가 6월까지인데 그래갖고 쫓아냈는데 대선도 지방선거도 자기 때문에 이겼는데 공이 없다. 거기다가 이번 전당대 과정에서는 안철수도 공이 없다. 또 나경원도 공이 없다. 이렇게 하고 나서니 이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천하람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또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 순천에 내려가서 네. 거기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당신은 좀 이준석하고 갈라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자기는 유승민한테 갈라서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자기가 이 당대표 도전할 때 그랬는데 유승민하고 갈라서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당대표까지 됐다 하면서 이 천하람하고 자꾸 갈라서라 하는 것은 나를 고립시키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나섰네요. 뭐 제가 보기에 천하람이는요, 천하람에게 제가 뭐 활용해야 돼요. 만약에 이준석하고 갈라선다면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호남에서는 지금 어차피 누가 해도 공천 주도 당선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옛날에 이정현
대표가 당선된 적이 있고 하지만 이게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네. 이런 게 험지를 개척하겠다는 청년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포용해야죠. 네. 저는 천하람이가 그런 게 제대로 이제 그 뭐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면 포용해야 된다 봐요. 다만 이제 이준석이처럼 이런 식으로 당내 분탕제만 치고 계속 분란만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도려내야 되는 거죠. 저는 다 도려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유승민은 이제 정치 생명이 이미 나이나 돈에게 물어보나 정치 생명이 끝난 거예요. 유승민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이준석이는 아까처럼 그 기소를 하면요. 사법 리스크 기소를 정치 생명이 끝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저는 여차 필요하면 3차 징계해야 된다 봐요.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엄석대니 뭐니 떠들잖아요. 이러면 이게 그냥 3차 징계해서 영구 제명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천하람인들 안 따라갑니다. 제가 천하람이 최근에 좀 이야기 좀 들었는데 같은 로펌에 예, 예. 이준석이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제가 방송담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준석이가 자기 막 천하람이가 뭐 좀 하려면 마이크를 지가 뺏어 가버려. 마이크 독점했잖아요. 마이크 독점하고 지가 이게 천하람이 찍으면 뭐 자 어쩌고 지 어쩌고 해가 이것 때문에 이게 천하람이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예. 천하람이가 이게 이준석이하고 완전히 100% 한몸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 제명시키거나 탈당시키거나 해도 천하람에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 청년들을 포용하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뭐 저는 분리 대응해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소하고 그다음에 영구 제명 징계 한번 더 하는 것도 좋고 그러기에 천하람은 뭐 포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공천을 줘서 뭐 포용하는 게 좋다. 이래 봅니다. 이준석이는 22대 공천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노원병이죠. 네. 안철수는 이제 분당에서 방 빼고 고리 가야 하는데 어쨌든 자기 뭐 안 주면은 무소속이라도 나가겠다는 지금 그런 각오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도 공천 못 받아갖고 무소속 나가서 대구 수성에서 다 당선됐지 않냐. 지금 대구 시장 오고 있다. 그런 건데 자기가 21대에도 공천 받네 못 받네 했는데 공천 받아갖고 가서 그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를 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걸 자고 자대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뭐 높이고 평가해가 완전히 착각이 아무리 착각이 커트라이냐고 착각이 자유지만 이게 완전히 망상이 좀 심하잖아요. 예. 야 이준석 니하고 이게 어떻게 홍준표 시장하고 이게 급이 같냐? 그러니까 너 세 번 나가서 한 번에 됐냐고 오죽하면 이게 그 완전히 영선의 중진이다.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예. 너 선거 나가서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 있냐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없잖아요. 네. 그때 당대표 선거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역선택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여론에서 전체 민심 전체 선거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내게 무소속으로 너 나가서게 두 자리에서도 손에 장을 치죠. 장을 치죠. 이게 진짜 무소속 나가보면 11위의 불판에 이준석 찍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민주당 좌파들이야 이준석이가 분탕을 치니까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지. 너 무소속 나가면 민주당 후보들이 자기 사람 찍지. 너 찍어주겠느냐고. 그러면 이 국민의힘 사람들 너 찍느냐고. 아무도 없어요. 예. 진짜 이게 완전히 망상 착각에 빠져있는 이런 자가 전 대표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이번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좀 자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텐데 그걸 또 못 참아갖고 KBS에 나와갖고 대통령하고 한판 붙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상황입니까? 그러면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KBS도 이런 자를 출연시키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참 이번에 안타까운 게 그 민영사 원장님 예. 진짜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다행히 오늘 기사 보니까 홍보위원장이 지금 그런다네요. 아, 홍보위원장. 본인이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예. 나섰으니까. 우리 그 민영삼 원장은 이게 좀 김기현 대표님 포용해서 좀 이제 역할할 수 있도록 저 우리 호남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홍보위원장이든 뭐든 좀 이게 배려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현 대표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